오는 2월 나주 혁신도시로 이사를 앞둔 44살 이모 씨. 아들의 전학을 위해 혁신도시의 하나뿐인 고등학교에 문의를 했는데 받아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. 분양을 받자마자 정원이 다 찼다고 얘기를 하시고 학교를 보니까 굉장히 규모도 크고 새로 지어졌다 하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고. 정원이 다 찼다는 게 학교 측이 전학 신청을 거부한 이유입니다. 이 학교의 한 학급당 정원은 20명, 나주의 다른 고교와 비교해도 10명 적고 오히려 과학고 등 특수 목적고와 비슷합니다. 학교도 학년당 8학급 규모인데 현재 운영 중인 학급은 5개에서 6개 학급뿐입니다. 전학생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. 교육의 질을 논하면서 불신들을 많이 제명했어요. 학부모들, 교원, 교장, 교원, 그다음 교육감 주제로 좀 학급당 인원수 줄여주시오. 문제는 전학생 가운데서도 이전 기간 자녀는 정원 외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.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어도 이전 기관 자녀는 오는 대로 받아주고 일반 주민 자녀는 정원의 5%만 받아주고 있습니다. 근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인원 제한 없음으로 했고요. 타시도에서는 이 정도면 적정 수준이겠다. 5%.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이렇게 한 거죠. 혁신도시법은 이전 기관 자녀가 전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지 전학생을 선별적으로 받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. 학교 전학을 놓고 혁신도시에서 이해되지 않는 차별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